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낙태 실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낙태의 95.3%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14주 이내에는 약 98%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대한산부인과 학회 등이 논의를 통해 낙태 허용 주수를 임산부 건강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낙태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낙태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한 것은 민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 효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뒤이어 태어날 사람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태아는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해 강력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